월요일 한강이 좋네요. 네. 제주도 많은 사주고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예술이면 예술, 뭐 연애면 연예인, 뭐 이런 거 해도 되는 사주. 광대끼와 예술끼를 같이 갖고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삶 자체가 그거를 잘 못하고 살았네. 끼를 못 부리고 살았어. 맞아요? 네. 뭐 하고 뭐 잘해요? 예술인 뭐 그림 뭐 이런 거 잘해요? 네, 그리고 춤이나 노래도 좀 좋고. 그랬구나. 네. 춤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네. 쉽게 표현해서 본인이 광대 사주인데 어? 뭐 예술을 해도 예술가고 뭐 연애를 해도 광대라고 해요. 무대에 쓰는 사주도 있고 또는 내가 이름을 날려라 뭐 미술을 하면 이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주인데 그렇게 못하고 살았네. 왜 못하고 살았을까? 근데 지금 직업의 흐름이 조금 잘못됐어요. 뭐 쉽게 표현하면 뭐 화력이면 화력, 물장사 물장사 뭐 이런 쪽인데 맞아요? 네. 그런 쪽에서 네. 일을 해요. 네, 지금 일을 하고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네요. 본인은 초장부터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항상 집안으로 인해서 본인이 일어서기 쉽지 않다라고 지금 현황이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본인이 하는 일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흘러흘러 간 것 같은데, 왜냐면 본인이 팔자가 그렇게 싸진 않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술은 예술, 광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고급 광대야. 그런데 본인이 지금도 그 꿈을 놓지 않고는 있지만 지금 현실은 완전 바닥이네요. 맞아요? 네. 근데 집안의 무화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모전이든 뭐 언니 동생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집안에 뭐 불화가 있어요? 그냥 얘기하셔도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실은 원래 이제 예술 쪽을 하고 싶어 했는데. 미술이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좀 저를 대신 좀 물장사를 하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셔가지고. 물장사를? 엄마가? 네. 그 물장사를 본인이 운영한 거예요? 아니면 뭐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을 시키신 거예요. 어렸을 때면 언제서부터? 10대 10대? 네.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 때 뭐 호프집 이런 데가 아니라 진짜 그냥 뭐 네. 술 따라주기 이런 거를 네. 엄마가? 네. 문제는 문제인데 그 정도까지 문제가 올 줄 몰랐네. 지금도 엄마가 장사를 하세요? 네, 하고 계세요. 예? 네? 근데 이분은 뭐 똑바로 하는 건 없어. 내가 보니까 했다 접었다 했다 접었다 뭐든지 그러죠. 기폭 심하고 엄마가.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점을 보다 보면은 뭐 부부가 오면은 당신들은 못 살아 헤어지는 게 낫겠어 라는 점사도 있고, 응? 또는 이런 점사도 있어요. 부모가 다 부모는 아니다. 낳아줘야 다 부모는 아니야. 뭐 심지어 뭐 점을 보고는 저도 부모가 있습니다. 저는 뭐 있지만 뭐 이건 내 개인사긴 한데 저도 뭐 부모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좋게 지내진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어렸을 때 돌아가면 저도 이렇게 아버님하고 좀 불화가 많았거든. 근데 그 불화가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애정이 좀 많이 모질랐었어요. 제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애정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남들은 딱 보면은 너희 부모 그 정도까지 너한테 그러면은 제 내용을 얘기를 안 할게요. 제 얘기는 그러면은 그냥 나 같으면 안 보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안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왜 안 됐을까를 이렇게 돌아봐서 제가 지금 이제 활짝 부럭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저 스스로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거기서 노력을 하는 거 있는 형태더라고. 보니까 아닌 상황에서도 남들을 보면은 왜 보냐 이런 형태였어. 근데 내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그냥 좀 떨어져 있는 게 조용하구나. 오히려 더 앙금이 더 쌓이기 전에 차라리 여기서 멈춰야 그래도 철류는 끊을 수 없어도 이렇게 멈춰야 그나마 불화가 덜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모시면 저희 아버지 건강은 잘 빌어줘요. 빌어줘도 보고 왕래하고 그렇게 막 친해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진짜 웬만한 일 아니면은 정말 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제가 또 아예 안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챙긴다기보다도 그냥 봐야 될 상황이면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최도 기본 정도 요 정도만 좀 보고 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 이제 나이가 딱 30 그죠 맞죠? 네. 예. 근데 그게 많이 부족, 저랑 좀 비슷한 느낌? 그냥 쉽게 표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딸을 데리고 무장시킨 엄마는 없어요. 그런 엄마는 많지만 그건 엄마가 아니야. 자식을 이용하는 거잖아. 자식이 그런데 가도 말려야 될 판에 자식을 갖다가 와가지고 술 달라 그러고. 내가 솔직히 점사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할게요. 술만 딴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네. 인연을 끊으라고 얘기는 내가 함부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보고 살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 엄마 옆에서 수족이 돼서 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본인하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남자분한테 본인한테 얘기해 줄게요. 본인 주변에 본인 상황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들이 뻔한 말 하지 않았어요? 네, 다들. 네 엄마가 엄마냐고. 맞아. 내가 봤을 때 당신 엄마는 엄마가 아니야. 엄마의 탈을 쓴 당신한테는 그냥 마야. 그렇다고 부모를 말하고 표현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당신이 지금 당신은 죽을 먹어도 당신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막말을 범위 아까 미술? 미술하고 싶었다며.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당신은 죽을 먹든 라면을 먹든 수제비를 먹든 어? 진짜로 정직하게 살면서 그걸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사주가 있어요. 또 당신 마음가짐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해본 적도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맞죠? 네. 근데 그때보다 엄마가 일을 버렸죠? 네, 그렇군요. 사람은 항상 후회를 하면 살아요.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죽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응? 근데 아직 죽으려면 멀리 아직 많이 남았지 보이는 젊으니까. 그래서 그냥 후회를 해도 조금 다른 후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보면 어머님하고 연락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 해야지 하는데도 또 하게 되고 또 이번만 하다가 또 받아줬죠. 맞죠?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부모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일단은 부모라면 그럴 수 있는 자식도 있지만 부모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자식도 이제는 당신도 살아야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랑 물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형편이 막 이렇게 펴졌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예, 똑같죠? 네. 오히려 나이만 먹었죠? 맞아요. 아니에요. 엄마랑 인연을 뭐 끊으라고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엄마랑 본인이 일어설 때까지는 본인 중심이 잡히고 본인이 뭔가 하나를 내 거를 만들 때까지는 엄마가 있으면 본인 인생 못 삽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서 사시고 연락도 아예 하지 마시고. 부모랑 떨어져서 살아야 돼 본인은. 점사도 그렇고. 알았죠? 네. 본인 의지는 강한데 항상
약한 마음이 부모야. 본인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10대 때. 그게 계속 세뇌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본인 가슴속에도. 그래도 엄마니까는 아니야. 그래도 엄마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응? 보니까 인물도 좋고, 재주도 좋은 사람. 손재주도 좋고. 뭐 막말로 뭐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본인 만족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반듯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밭이 좋지 않아. 씨가 좋으면 아무리 밭이 좋지 않아도 응? 어느 정도 싹은 터요. 꽃도 맺을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밭인데 이건 돌밭밖에 없어. 흙이 없어. 물이 없고 돌이야. 그 돌 속에서 본인이 피지 못해요. 뿌리를 못 내린다고. 그냥 돌밭을 벗어나시오. 벗어나고 본인은 물가랑 맞아. 물과 맞는다고. 지금 본인 사는 집 쪽이 뭐 어느 쪽이에요? 서울 쪽? 네. 뭐 서울의 한강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바다나 아니면 저기 부산 응? 뭐 시내도 많잖아요. 뭐 홍성 뭐 부산 이런 데 바닷가 쪽이잖아. 서있죠. 대천 이런데 바다가 많죠.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또 그런 쪽에서 시작을 하는 게 나은 게 엄마랑 멀리 떨어져.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꿔. 그런 마음 먹어본 적 솔직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실천에 옮겨봐. 그것만 실천에 옮겨도 본인은 반은 성공했다. 알았어요? 재주는 만큼 반듯하긴 한데 남자 문제에 있어서는 또 우유부단도 하네 본인이. 맞죠? 네. 그것도 본인 인생에서 하나의 또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남자가 많이 있죠? 네. 하나의 있죠 소리가 안 나와요? 많이 있죠 소리가 나와요. 근데 남자는 많이 있는데 내 마음을 갖다가 딱딱딱딱 어디 정착이 안 돼. 왜 정착이 안 되냐? 뭐가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온 대로 볼게요.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요. 지금 뭐가 못마땅한 게 아니라. 네? 네. 알죠? 네. 그건 엄마 닮았어요. 응? 어차피 자식은 부모를 어린 부분은 닮아요. 응? 근데 지금 엄마 사는 거 본인이 볼 거 아니야. 살아온 인생 이렇게 쭉 봤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엄마도 그럴걸? 엄마도 남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했을걸? 본인 사주 팔자도 그렇지만은 본인 엄마를 보면 남자를 많이 갈아타. 아마 본인 살면서 아빠가 많았을 거예요. 어느 날 갔다 오면 아빠도 바뀌고. 어제는 이 아빠였는데 오늘 이 아빠라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본인도 그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벌고 뭐 미술을 하고 예술을 하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본인도 엄마를 닮았단 말이야. 고칠 수는 없겠지만 좀 재워가세요. 그런 거는 도화가 좀 강해. 본인이 도화살 도화살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네. 그게 엄청 강해. 본인은 좀 그런 살을 좀 재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랑 뭐 헤어지고 연락을 안 하고 내가 또 내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또 그 부분에서 또 굉장히 또 본인 인생이 힘들어요. 뭐 망신살이면 망신살도 올 수 있는 거고 까딱하면 이 남자 애도 낳았다 이 남자 애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생각 상상하면 싫잖아. 근데 본인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연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것도 지금 문제야. 엄마도 엄마지만.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주워 볼래요? 아무리 남자가 좋고 뭐뭐 하도
피임 같은 건잘 하세요. 그냥 뭐 신청을 해서 점을 보러 왔지만 점쟁이는 할 말이 있으면 그냥 다 나옵니다. 본인은 아이도 많이 낙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내 남자의 아이든 아니면 저 그냥 편하게 할게요. 엄마가 이렇게 권해서 했던 뭐 실수의 아이든 그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태주가 많아. 어쨌든 생명을 죽이는 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가 그렇게 좋고 우유부단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산다면은 제가 뭐이 나이에 나이도 많이 그래도 드신 나이인데 응? 어린 나이라는데 이만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 전쟁으로서 한마디만 해줄게요. 피임은 하세요. 확실하게. 한 남자만 만날 것 같으면은 까짓거 저한테 지금 본인이 마음을 뭐 하루아침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피임은 제대로 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도 하고 막말로 옛날에 그 영화에 맘마미아 알죠? 그것처럼 누구 아빠인지도 모르잖아. 물론 요즘 애들은 나갔고 조금 지나면 누구 닮은 거 알긴 하겠지만 영화가 좀 과장은 됐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좀 그것도 바람긴 바람기예요. 한 남자한테 정산 못하고 차라리 얘는 뭐가 못마땅하고 얘는 뭐가 못마땅하고 얘는 뭐가 부족해서 차라리 재는 건 괜찮은데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 우유부단해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부분에 싫은 부분 있으면 딱 잘릴 거 아니야. 근데 좋다 보니까 또푹 빠지고 푹 빠지고 그럼 다 열린단 말이야. 열리면은 그래서 뭐 몸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이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열리고 까지는 본인이 다스려야겠지만 몸은 본인은 좀 단속하세요. 피임을 해서 제가 보기엔 태주가 참 많이 비쳐요. 그냥 몇 명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싶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예, 뭐 점집 오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와 같은 인생을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돌아봐봐.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가 또 엄마의 어떤 희생양이 돼서 살았는지도 더 잘할 거니까 한번더 돌아봐. 그러고 나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당연히 들면이 아니라 들 거야. 그러면 그냥 인연을 잠시. 뭐 부모니까 안볼순 없잖아요 평생 그죠?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좀 중심 잡힐 때까지는 엄마랑 연락을 10년이고 20년이고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드시고 본인 다시 생활을 응?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진로가 이제 뭐 미술이네 음악이네 하기는 아직까지 이제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많이 늦기도 했어 그죠? 하지만 내가 봐도 화력 쪽은 아니야. 응? 그냥 겉돈단 말이야, 맨날 본인은. 네. 네, 본인이 거기 푹 빠져갖고, 그냥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이것도 지금 아니잖아. 항상. 그냥, 땜빵이잖아. 그러면 땜빵은 그만하고, 내가 조금 죽을 먹더라도, 조금 노력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뭐 똑똑하니까, 회사를 들어간다든가, 들어가면서 조금 내가, 내 취향에 맞는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미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술학원 차려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은 그 재주가 굉장히 크거든. 응? 비스 볼 수도 있으나 너무 어렸을 적에 그거에 많이 가렸어. 어머니 때문에. 내가 때문이라고 할게. 그래서 뭐든지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 때를 놓쳤는데 그 때를 놓친 때를 아까워서 내가 다시 한번 도약해보겠다면 고생만 해. 하지만 그 고생을 조금 요런 거 응용해서 만약에 내가 이름을 날리는 미술가가 될 거야 라는 걸 놓쳤다면 애들이한테 좀 가르쳐보겠다. 이런 마음. 그죠? 뭔가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뭔가 포부를 조금 줄이고, 하다 보면 길은 열려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어. 알았지? 지금 본인은 여러 가지 그냥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처럼, 고등학교 때 지금처럼 엄마한테만 휩쓸려 사는 삶이야. 그죠? 아마 지금도 엄마가 또뭐 벌려놓고 도와달라 소리 할 겁니다. 내가 보기엔 그래요. 맞죠? 그죠? 왜냐면 이분은 그러고 나서 또 금방 또 접어. 그리고 또 그래.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엄마가 기운이 없을 때까지 갈 겁니다. 본인 엄마가 기운이 없을 때까지. 뭔가, 그때까지 누굴 괴롭히겠어? 본인을 괴롭히겠지.
벗어나시고, 그리고 한 남자한테 웬만해서는 정을 주고 사는 게 뭐 맞는 얘기예요. 그죠? 너무 뻔한 얘기고요. 근데 그게 좀 힘드니 본인은 도화를 좀 재우는 것도 괜찮아.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좀 도화서를 어떻게 제어하면 제가 한번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 알았죠? 네. 뭐, 아무튼 그럴 필요는 있어. 왜냐면 네, 죄짓지 마세요. 본인도 엄마와 같은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네. 더 물어보신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네, 그럼 거기까지 먹을게요. 그러니까는 내가 딱 마지막에 내 엄마가 이렇게 살았지 라는 부분이 다 내가 잘못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했지만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되새김질 하라고 그러면서 고쳐가라고 남자 문제까지도 알았죠? 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까지 볼게요. 그럼 예. 잘 봤어요? 네. 예, 나중에 하여튼 그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아셨죠? 네.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